안녕하세요. 목나의 예쁜 옷 만들기 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수업은 이중직 원단 가르는 곳과 얼마만큼을 갈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봉제 방법과 안쪽에서의 공그리기 하는 방법과 끝마무리 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르는 곳은 동그라미를 해놓았고요. 가르지 않는 곳은 X표를 해놓았습니다. 두 장이 만나서 솔기를 이루는 곳은 한쪽만 갈라주면 되고요. 또 레크라인 부분은 칼라가 달림으로 갈라주지 않아도 됩니다. 갈라줘야 하는 곳은 느슨한 재봉으로 1.4cm 1.4를 맞출 거예요. 가이드라인 선을 미리 박아주었습니다. 1.4에다 맞춰서 이렇게 1.4 여기서 1.4예요. 1.4를 맞췄고 실 조시를 이 다음에 풀릴 거예요. 실 조시를 잘 맞는지 잘 맞는 게 아니라 안 맞게 이거 완전히 풀릴 거예요. 엉성하게 땀수는 제일 크게 풀러낼 거니까 이렇게 박아놓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 이거 풀을 때 엄청 어렵겠지요. 이거 땀수 잠깐만. 그 이름이 조신가요? 그 뭔가요? 조기. 조신. 조신은 실 땀수 조임을 장력을 맞추는 거고, 이거 지금 홀홀홀 열려가지요? 네, 이렇게 땀수가 벌써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풀르기 좀 어려워. 그래서 이거 더 엉성하게 해주고. 엉성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이 다음에, 인자 됐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해놓고, 이렇게 해서 실을 다 뜯은 다음에 이렇게 뺄 거예요. 그래서 실 조실을 이렇게 맞춰놓고요. 네. 지금 우리 여기 목 부분만 빼고 다 갈 거예요. 갈라서. 그래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잡아 당기면 안 돼요. 그냥 나가는 대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반드시 잘라야지. 이렇게 삐뚤삐뚤삐뚤 자르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부드러워졌나요? 여기 헐렁헐렁해. 네, 헐렁헐렁하지요. 이렇게 헐렁헐렁해요. 이렇게. 이 다음에 이거 또 너무 풀렸다. 네. 이렇게 해서 갈릴 건데, 제가 어떻게 갈리냐면, 아까 조금 이거 했었어. 이 가로선은 잘 갈라진다 했어요. 이렇게 여기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 하얀 실이 보이면 더 이상 안 갈릴 거예요. 너무 많이 갈라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로는 이렇게 잘 갈라져요. 그렇죠? 근데 세로는 잘안 갈라져요. 그러니까 누구 시키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이게 핸드메이드 기계가 갈르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그 갈르는 기계도 실력이 있어야 갈라요.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원단은 실수를 많이 해요. 잘 잘라 여기까지. 박음질 한 데는 다 갈라줄 거예요. 여기는 우리 숄 컬러가 달릴 거기 때문에 여기는 갈라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네. 주머니도 전체 박음질을 해놓을 거예요. 시침질인 거예요. 위아래를 또 확인을 해볼 거예요. 위아래 구별하는 방법.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요. 긁어서 손톱 자국이 별로 안 나면 이쪽이 위고 이쪽이 아래고. 손톱 자국, 거기 나나요? 표시 네, 확 나나요? 나요. 이렇게 손톱 자국이 이렇게 나면 이쪽이 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위, 이쪽이 아래. 아래인데 전체를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홈질이라고 생각하세요. 갈릴 만큼 이렇게 박아줬어요. 홈질. 이 다음에 이거 다 갈른 다음에 뜯어낼 거예요. 그래서 속에는 이렇게 엉성하게 약간 엉성하게 박아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갈르냐면 여기 아래 위는 잘 갈라질 거예요. 프사 쪽은 잘 갈라지는데 식사 쪽은 잘안 갈라져요. 그럼 먼저 프사 쪽을 갈라볼게요. 프사 쪽 이렇게 갈르는데 조금은 이렇게 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한 30분 정도 갈르면 요 양쪽 손톱이 많이 아프거든요. 아파서 너무 무리하게 가르지 마라라는 거 가르시고 이렇게 억지로 갈면 원단이 살짝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쪽가위로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따줘서 집에서 우리 기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위로 이렇게 해주면 네, 잘 갈라지고요. 이렇게 갈랐어요. 그럼 세로로 가르는 건 제가 미리 이거 숙제를 내봤더니 벌써 깨우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식서 방향은 아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올, 여기 다 닫히고 여기 속에 있는 엮여져 있는 이 올, 이 올을 네 개를 이렇게 한 번에 네 개를 짚고
네 개를 짚고 이렇게 빼니까 싹 갈라지더라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근데 이게 원단이 순모, 이게 캐시미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원단이 굉장히 약해요. 이렇게 살살 잡아당기는데도 이렇게 끊어져요. 이렇게 잘 끊어지는 거 이거 순모 캐시미어가 많이 섞였다. 핸드메이드 뒷 중심을 먼저 봉제를 할 건데요. 우리 어떤 색을 겉으로 한다겠죠? 자주색. 와인색. 그러면 겉을 할 걸 이렇게 마주보게 놓고, 마주보게 놓고 위에 걸 이렇게 원단을 갈랐어요. 이렇게 이중직 원단 이렇게 갈랐고 밑에 건 그냥 놔둘 거예요. 그냥 날락 갈랐어요. 그래서 밑에도 이렇게 다 갈라주고 여기도 요만큼 요거 다 밑에는 밑부분 지금 박은 건 다 이렇게 갈라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갈라줄 거예요. 이렇게 갈라주는데 밑에 실 박은 데는 다 갈라줄 거예요. 그 위에는 안 갈라진다 했어요. 그렇죠? 위에는 여기에 요 위에 요크가 달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놓고 위에 시접 얼마 이거 1.4로 갈랐죠? 네. 1.4는 요 노루발 요 하나 폭 넓이가 한 0.7이 돼요. 0.7 해서 여기 노루발 바로 옆에다 이렇게 자석을 대주고 여기 이렇게 박을 거예요. 이렇게 되돌아 박기 시작하고 이렇게 같이 놓고 밑에는 벌리지 않은 상태고 위에는 이렇게 벌렸어요. 그럼 거기 조금 이렇게 들어주세요. 벌리느냐고 위에 이렇게 늘어놨어요. 그쵸? 그럼 이렇게 잡고 조금 이렇게 이만큼 0.5 정도 밖에 안 되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누르고 이게 늘어났어요. 갈른다고 가지고 여기서 끝이 여기를 찍어줘 보세요.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렇게 맞춰놓고 중간에 핀을 하나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핀을 하나 이렇게 꽂아놓고 그냥 여기까지. 이거 다이어트 결이기 때문에 막 잡아 당기면 늘어나요. 이렇게 놓고 누가 손바늘 준비 좀 해주실래요? 실은 남은 건 하얀 거 빼서 되나요? 실요? 아니요 이거 검정색 해도 되고 이 겉 색깔로 껴주면 버건디 색깔을 껴주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버건디가 지금 없잖아요. 우리 다 갖고 있는 게 거의 검정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는 박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까지는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제가 밑에도 이렇게 갈라놓으라 했어요. 그쵸? 여기도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래서, 얼만큼, 여기, 네. 여기 갈라진데, 1.5. 여기까지만은 같이, 되돌아 받기. 되돌아 받기 했고요. 빼요. 도매주고. 이거, 이렇게 제켜놓고, 이거만 박을 거예요. 겉에 거만. 0.5로 시접을 이렇게 다듬어 줄 거예요. 우리 이렇게 노루발 하나 간격.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다 이렇게 비치나요? 요 사이로 이게 요 사이로 쏙 들어가야 돼. 이렇게 요 사이로 들어가고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공구르기. 실을 바느질을 하다 보면 우리 실이 많이 꼬이지요. 네. 꼬여요. 그러면 어떻게 튕기지? 튕겨 좋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기를 여기를 잘 보세요. 두 개를 이렇게 잡아. 이렇게 두 겹을 이렇게 잡고 요 자른 게 요 안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공간이 적으면 더 벌려줘야겠지요. 근데 공간 충분히 들어가지요. 네, 공간이 충분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덮고 이거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보이나요? 네. 잘? 아, 이렇게 해서 쌍쌀 바느질 하듯이. 네, 여기는 여기가 네, 이렇게 되게 꼬맬 거예요. 여기는 요거만 되게 이렇게 보이지요? 보이시나요? 이거 입으려면 볼을 닦아야겠다. 이거요? 그래도 잘 하세요. 이건 많지가 않아요. 꼬맬 때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이렇게. 오, 이제 바늘이 찔릴까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핸드메이드는 이것만 알면 끝인데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바로 이 실 나온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서 밑에 푹 떠도 돼. 원단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바로 그 옆으로 가서 밑에 푹 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보였어. 위에는 조금만 떠요? 네? 위에는 조금만 떠요? 방향이 여기서 보니까 안 보이네. 너무 조금 뜨면은 볼까? 이렇게 빠질 수 있지. 요 봉제 처음에 박은 선 보이나요? 그게 네, 지금 여기 뒷 중심을 봉제를 해왔어요. 뒷 중심을 봉제를 해왔는데, 여기서 여기 제가 얼마 박으라 했냐면, 0.5cm 되게 박으라 했어요. 근데 0.5가 어디 끼냐면, 맨 처음 시작한데, 여기. 그렇죠. 넘지요. 이거 시접 재보세요. 이렇게 이거 갈라보세요. 요 갈라서 요 안으로 싹 들어가야 돼.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그쵸? 들어가서 이거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접어서 공구르기 할 건데 좀 과해,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잘라낼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박을 때 제가 이거 박을 때 0.5만 되게 박으라 했는데 이렇게 여기도 좀 많이 들어갔어, 그렇죠? 여기도 좀 이런 데는 괜찮아.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다음에 요 밑에 잘 박았나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거기 한번 누가 이렇게 벌려줘볼래요? 아, 아주 제대로 했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요건 요거끼리 박고 요건 또 요렇게 박을 거예요. 두 개. 이거 누가 좀 찍어줘 보지. 다시 여기에 잘 보이나 보세요. 그냥 찍으세요. 그럼 제가 편집할 거예요. 여기 봉제를 시접을 환하게 각도 잘 조절해서 여기는 시접이 좀 많아요. 그러면 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국이 뒤에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일정하게 박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잘라버릴 거예요. 우리 다음에 아직 안 박으신 분들은 시접을 옆에 자석을 대고 거기에 쫙 맞춰서 박으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와인색은 와인색 것끼리 이렇게 따로 잘 박았어요. 여기도 시접이 많아서 가위로 이렇게 자를 거고요. 우리 손으로 공구르기 할 때는 이거 원단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줄 건데 지금 누가 가위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지금 시접이 많거든요. 거기서 찍으세요. 어제도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드렸는데 시접을 제가 이렇게 자르라 했는데 또 너무 얕게 자르면 이게 며지거든요. 이 다음에 며져요. 그래서 일정하게 대고 잘 박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다 잘랐어요. 그럼 바늘 네. 이렇게 됐어요. 이 선도 아주 중요해요. 여기가 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튀어나왔다, 이렇게 V자가 됐다 그러면 여기도 잘라줄 거예요. 근데 지금 아주 반듯하게 연결이 잘 됐어요.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 주겹을 이렇게 잡고 이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에 공구르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이거만 따로따로 되게 공구르기 해줘야겠죠? 따로따로 해주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도 조금 더 시접을 더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오므려서 공구르기를 하라 했어요. 조금 많은 양으로 여기서 이만큼 이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퍼지지 않게 이 안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디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많이 넣어주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누가 바늘 실도 한번 줘보세요. 잘 끊어도 되나요? 네, 끊어도 돼. 집어넣고 요건 이렇게 뺐어요. 빼고 요거만 하는데 좀 많은 양을 갖고 공구르기 한다 했죠? 공구르기 매듭이 속에서 한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나오는데 이게 잘 못하면 굉장히 좀 약해요. 쏙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감아서 두 번 감아서 이렇게 여기다 꼭 해줘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실 색깔이 안 맞는다. 자주세요. 그럼 이거 방송용이야. 그쵸? 바로 여기서 옆으로 갈 거예요. 옆으로 가서 밑에 떠서 한 0.7 정도. 여기서 여기가 0.7 정도 되게 이렇게 오고 또 옆으로 가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편하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걸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이거 여기 찍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별 요령 다 알려주네, 요령을. 이렇게 해서 바로 옆으로 가서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거 이 색을 써도 표시가 안 나네요. 공장에서 이렇게 안 하죠? 공장에서도 이건 다 이렇게 해요? 아, 순적으로는 해요? 그럼요. 속이는 제공으로 해도 여기는 이렇게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건 어떻게 아직까지 우리 좀 있으면 4차 산업 혁명 시대라 하잖아요. 그때가 돼도 이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기회가 나올까? 어, 그때? 그러게. 그때. 어.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돼서 뒤에 여기는 이제 겉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한 다음에 이거 플러스로 했던 거였죠. 이렇게 엉성하게 박아놔야 이렇게 풀르기가 쉽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 다림질하면 예쁘게 선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일정하게 이만큼.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해서 위에까지 끝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고 있다. 이제 요크를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우리 어디냐면 네크라인 부분이에요. 뒷목, 여기는 앞목 쪽으로 네크라인이고 여기는 진동 부분이에요. 진동 부분은 이렇게 갈라줘야 돼요. 이렇게 갈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갈랐어요. 갈랐으면 이건 갈라진 건 갈라진 것끼리 박아야 되는데 그냥 세 겹을 한꺼번에 박았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 뜯을 거예요.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작은 거 이렇게 여기도 다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진동 끝이니까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이걸 안 갈른 거예요. 그쵸? 여기 갈라서 여기 와인색은 버건디는 버건디끼리 받고 요 곤색은 곤색끼리 이렇게 공그리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통로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수정. 여기만 이렇게 박으면 되지요. 여기 버건디끼리 이렇게. 네. 찍고 계시나요? 네. 여기는 우리 어디냐면 앞 마이라는 부분이에요. 마이는 앞 중심선이라는 거예요. 앞 중심. 여기 보면은 조끼, 여기 진동, 여기는 V넥, 여기서 앞 마이, 여기가 끝자락 이렇게 되는데 직선은 이거 하기가 좀 쉬워요. 직선은 하기가 쉬운데 여기 곡선. 곡선이 바이어스기이고 곡선은 바느질 모든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시침으로 시침실로 예, 예. 이거 네. 시침실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 하는 것도 그냥 사실은 기술자들은 그냥 하지요. 근데 이거 홈즈를 하더라도 여기에 꽉 차게 할 거. 바늘 절반을 꽉 차게. 그래야 이 다음에 다 바느질 해놨을 때 쨍쨍해요. 옷이 이렇게. 우리 여기다 누비아를 끼고 해야 돼요. 골무라고 하는 거. 근데 네. 네, 이거 원단이 순모라 잘 들어가요. 굉장히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볍고 얇고 좋더라고요. 네, 그쵸? 아저씨가 진짜 엄청 고마워. 싸게 잘 주셨어. 4만 한 마에 2만원. 그 4만원 두 마에 4만원. 그렇죠. 네. 나 그래서 두 개 샀거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홈즈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또 이쪽도 반대쪽도 그렇게 해주고 할까요? 아니 그냥 여기는 여기는 그냥 해도 돼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공그르게 해도 돼요. 여기는 손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가면서 해도 되고 또 여기 이렇게 해줬어. 그럼 여기도 직각되게 또 여기도 이렇게 한쪽 해줘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직각되게 직각이 아주 예쁜 직각이 되어야 돼. 이렇게 삐쪽한 이렇게 튀어나온 직각이 아니라 직각이 아주 우리 네 반듯한 직각. 여기가 직각 이렇게 되게 옷을 만들었을 때도 네, 그래서 여기도 홈즈를 다 해주고 여기는 시접이 여기도 제가 여기서 좀 해볼게요. 매듭 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기로 채용하셔야겠다. 되게 섬세하게 찍으시네. 아 그래요? 이렇게 여기 반 꽉 차게 지금 겉이 자주색이잖아요. 네 아무 쪽이나 해도 돼요. 아무 쪽에 해도 상관없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양쪽 다 들어갈 거니까 양쪽 다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해놓고 해도 굉장히 쉬워요 하기가. 맞아 좀 수월해. 여기 직각보다도 끝에가 살짝 더 휘어지게 해줘야 바느질을 했을 때 직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직각. 이렇게 해서 공그르기 하는 건 또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공그르기를 하면은 할 게 좀 쉽다는 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제 목에 닿는 부분이고요. 목에 달릴 부분이에요. 레크라인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럼 바티를 이렇게 박아줄 건데 이게 이중직이다 보니
여기 우리 여기까지만 다 이렇게 갈르라 했어요. 갈르라 했는데 여기서 한 2cm 더 갈를 거예요. 2cm 더. 2cm 여기까지 더 깊게 갈라줄 거예요. 이렇게 깊게 보이죠? 네. 이쪽까지 다 여기까지 깊게 갈라주고 다트는 여기서부터 여기 2cm까지 겉에서 다가. 네, 박을 거예요. 이쪽을 겉으로 쓸 때, 그렇죠? 이쪽으로 겉을 쓸 때는 반대로. 네, 반대로.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트를 이렇게 박아주고요. 여기 끝에 제가 다트 박는 거 예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보조개 나오지 않게 예쁘게 여기까지 다트를 박고 여기서는 이걸 이렇게 갈라서. 갈라서 여기는 이렇게 집을 거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박아줄 거고 이쪽도 이렇게 집어서 그 양만큼 우리 한 뭐 1cm면 1cm, 0.7일 줬죠? 0.7이면 0.7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박아줘서 여기까지 박고 제가 이따 몸판에다가 하는 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중심값까지 해서 다섯 개예요. 왜 다섯 개냐고, 여섯 개가 아니고 왜 다섯 개냐고 물었는데 중심에서 하나 들어간 거고요. 중심 옆쪽으로 하나, 두 개씩 들어가서 총 다섯 개예요. 그럼 제가 아까 여기에서 한 2cm 정도 되는 지점까지 이렇게 벌려놓으라 했어요. 이렇게 벌려놓으라 했어요. 그쵸? 벌려놓고 지금 여기 실핏뜨기가 없어도 되는 거가 이렇게 잡고 그림을 다 그리세요. 실핏뜨기 없으면. 그냥 여기서는 한 1.5고 2cm만 여기쯤이네. 이렇게 제가 아까 이렇게 그려놨어야 되는데 안 그려놨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되돌아 받기 하고 다트 끝! 끝 지점이 여긴데 항상 1cm 전이 끝이라 생각하라 했죠? 1cm 전이 끝이라 생각하고 끝끝으로 이렇게 박으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보조개가 안 나오게,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여기도 다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집어서. 다트 박을 때도 항상, 요거가, 여기가 직각이 되어야 돼요. 같이, 이렇게 같이 맞아서, 직각. 여기, 그쵸? 여기서, 여기쯤에서. 여기가 끝인데, 1cm 직전이 끝이라 생각하고, 여기에다 넣지 주면 안 돼요. 여기는 제가 그래서 실핏뜨기를 하라 했는데 실핏뜨기 안 해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박았어요. 박았으면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곡선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옷에 입었을 때 뒤에가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입었을 때는 이렇게 될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 놀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뒤에 요크가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 또 다시 안에서 그렇죠. 안에서 요 위치쯤에서 요 다트 위치쯤에서 속에서 여기는 좀 많아지겠지요. 얼마? 1cm. 또 위로 올라가면 많아. 또 안 하고 이거 봤다잖아. 네. 시작. 네 하겠습니다. 여기는 1cm가 좀 넘게. 그래서 이렇게만 박아줄 거예요. 네, 이렇게 됐죠? 그럼 이쪽도 받고 이쪽도 반대도 받는데 꼭 그 위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렇고 저기 안 보시는 분들은 이건 다 아시는 분들인가? 그러면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엇갈려도 돼요. 시접이 같이 안 만나야 좋아요. 투박하지 않아. 이렇게 공그르게 했을 때 엇갈리게. 네. 네. 여기는 하나는 받고 하나는 공그르게 해야지요. 그래서 이거부터 해달라 해서 제가 이거부터 하는데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컬러를 할 건데 요크 다는 것도 아니죠? 요크 다는 거? 먼저 거는 했잖아요. 아니 요크에 그렇게 이걸 다는 거? 네. 이거 다는 거. 6개 다는 거를 알려주세요. 여기도, 그러니까 다섯 개니까, 이거 박는 거가 10개가 되는 거지? 또 빠졌어. 좀 뒤로 가세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박아줄 거예요. 솔카라에 다트를 박아놓은 모습이에요. 지금
아까 저기서 미싱해서 박는 거 다 보셨죠? 여기는 겉에서 이렇게 박아줬고 나머지는 안에서 이렇게 박아줬어요. 안에서 이렇게 박아줬고 여기가 이렇게 곡선이고요. 네, 속에 시접 보여줘 보세요. 네, 이렇게 됐고요. 네, 다시 뒤집어 주세요. 됐습니다. 집에서 나중에 하시고요. 여기 저 넥라인에 이 컬러를 다뤄줄 거예요. 컬러로 이렇게 이렇게 해왔어요. 그렇죠? 해왔는데 여기로 겉으로 입을 거지. 겉이면 우리 뒷목, 여기 뒷목 끌는데 중심 표시를 해줄 거예요. 중심 표시 어깨 설기끼리 이렇게 마주 보고 가위집으로 넣지 미리 줬거든요. 이렇게 줘서 V로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가 중심. 여기가 중심이면 여기 다섯 개 중에 이거가 여기가 이렇게 중심이 될 거예요. 핀이 있나? 이렇게 해서 입었을 때 이렇게 뒤로 가 이렇게 뒤로 올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다 완성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더 깔끔하게 중심이었으면 우리 연목점이 분명히 있었었어요. 근데 연목점이도 한 패턴 뜰 때 한 2cm 차이가 있었었는데 핀을 아예 하나를 많이 갖고 와보세요. 핀 없어요. 제 책상 속에 가면은 있는데. 핀 다 들어간 사이에 다 받겠다. 여기서 우리 여기에다가 클라 안목 길이를 앉아놨어요. 앉아놔도 그냥 이렇게 놓고 반드시 놓고 이걸 살짝 좀 당길 거예요. 이거 클라가 몸판이 이지가 살짝 들어가게 네크라인에서 살짝 이지가 들어가게 이렇게 놓쳐놓고 이것도 이렇게 살짝 잡아 당길 거예요. 이렇게 좌석 소리도 바꿔야 해. 아, 내가 준비를 안 했어. 이거 다 마무리를 했으면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플레이스가 자서 그냥 굉장히 쉬워요. 끝나는 시점 여기 지점 여기서부터 돌아갈게. 그리고 여기 다리미로 다렸나요? 이거 너플로프란 거? 안 다렸죠? 안 다렸는데도 너플로프라지가 않네요. 너무 넓 시접을 너무 넓게 박으면 안 된다 했죠? 0.5만 되게 공장에서는 옆에 칼이 달려있어서 시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 없으니까 두드리면 아래로 맞춰서 그냥 이렇게 꽂아놓고만 안 돼. 꼬꼬 박으려면 이렇게 놓고는 통과가 돼요. 뒤로 어깨 솔기에서 한 2cm 정도 넘어왔었어요. 여기서 한 2cm 정도 살짝 이상한데요? 그거?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일단 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엉성하게 해준 거고 이제 요 길이 잠깐 더 보세요. 아까 이 길이 미리 짝을 표시를 해놓고 다 완성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길이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여기 끝나는 지점이 여기네. 여기 하고 갈게. 그러면
이거 봐. 여기 쭉 따라와서 여기 여기까지. 여기 끝나는 지점까지 여기다. 이렇게 되게 바를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밑에 거가 약간 늘어져요. 이게 이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지가 이렇게 조금 오므라들어야 돼요. 주머니도 다 걸려왔나요? 걸려왔어요. 아, 주머니도 갖고 아, 일단 보고서 잠깐만 주머니 위치 잡아야 되겠죠? 쏙 들어가게, 그쵸? 쏙 들어가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헝그리게 하는 거예요. 헝그리게 하는데 여기는 이미 마무리가 됐어요. 이건 안 됐지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되돌리기만 안 나오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주머니 위치 여기에서 여기 얼마 47을 하라고 했어야 제가 여기. 그랬으면 미리 그려놨어야 되는데 지금 그림이 없으니까 여기 주머니가 손을 넣어보세요. 위치를 그치 여기가 저희 좋아. 요만큼 위치에서 요만큼 위치 여기에서 한 47 여기 여기에서 연목점에서 주머니 위치까지 47cm라 있어요. 47cm가 아니고 47에서 52까지도 돼요. 여기서 좀 더 밑으로 해도 돼요. 키가 좀 적으시면 46까지도. 그다음에 여기 앞 중심에서 13cm, 여기서는 15cm 떨어져서 이렇게 약간 평행은 아니지만 밑으로 살짝 벌어졌어요. 벌어졌고 주머니 바다라고 하죠. 바다라는 걸 놓고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려줬어요. 미리 실크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실크피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은 그려져 있는데 반대쪽이 안 그려져 있어요. 반대쪽이 안 그려져 있어서 복사를 뜰 거예요. 없어지기 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주머니를 위치를 잡을 거예요. 잡을 건데 여기가 식선지 여기가 엽설기인지 일단 좀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대로 놓고 그런 시접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0.5 내리 그냥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렇게 놔도 돼요. 여기 이 무늬에 맞춰서 놓고 키를 고정시키고 여기를 이렇게 박을 거예요. 박는 건 저쪽으로 갈게요. 여기 0.5 남겨놓고 이렇게 이렇게 지켜놓고 이렇게 밀리지 않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고요. 고정을 하고 여기도 0.5 남겨놓고 이렇게 지켜요. 이렇게 놓고
손바늘. 아빠 같이 와. 제 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쁜 아들도 속에서 이렇게 다 기계자로 박았어요. 기계자로 박혀 있으면 깔끔하게 이렇게 제켜. 그쵸? 이렇게 제키고. 이렇게 접어놓고. 이것도 이렇게 접어넣어서. 접어넣어서 같이 이제 공부르기 해주면 돼. 여기서부터 다시 좀 해줄게요. 오물에서 벌어지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주머니가 아주 예뻐요. 손나물이가 이렇게 해서 해주면 예쁠 것 같죠? 네. 그래서 밑에 본색이 보이지 않게끔 밑에 처음까지 꾸미는 게 만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한번 더 천천히 한번 꾸며줘도 돼. 아 잠깐만 밑에 걸로 꾸며볼까? 밑에 걸로 이렇게 그러면 옆에도 이 본색이 보이지 않겠네요. 이렇게 아 이것도 이쁘다. 이렇게 그쵸? 네 그래도 되겠. 근데 이건 입체가 살아 있어요. 이건 입체가 살아있고 이건 입체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게 이쁠지는 이게 나왔어. 이게 나요? 네. 그러면 몇 군데 해보세요. 이렇게 놓고 하기는 이게 더 쉽네요. 밑에 그냥 푹 떠주는 거가 밑에 이렇게 푹 떠서 이렇게 해주는 거가 여기도 좀 보이지 않게 여기 이렇게 뜨고 아, 그러면 깔끔한 건 이게 그렇죠. 네. 여기 깔끔한데 이건 네. 입체가 없지요. 네. 여기는 입체가 있고 이건 이제 이렇게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주머니 지금 그래서 이렇게 다 끝이 났어요. 주머니 끝이 났고 또 우리 아까 여기 마무리 이거 한 거. 떡가위가 어디로 갔어? 우리 선생님 떡가위 있었어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내 거가 어디로 갔지? 이거 안에 쏙 들어 넣어. 그쵸? 들어가서 이렇게 감아요. 집어넣어서 여기도 이렇게 집어넣어. 안을 끼나? 거기에. 거기만 끼나? 거기 나 보이는 바는 안 보여. 이게 안쪽이기 때문에 좀 듬성듬성 해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듬성듬성 해주라고 해서 너무 거칠게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이미 다 돼 있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집어넣고 넣어서 저는 속에 홈질 안 해줘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더 쉬웠던가요? 홈질을 해주고 하는 게 낫나요? 네, 훨씬 그냥? 그게 편하고요. 그래요? 네. 곡선은 해주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근데 네, 직선은 네.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집어넣고 선생님이 잘하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라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보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거 대충 몇 센치 정도, 몇 미리 정도 뜯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해주면 네, 끝이 났습니다. 필요한 거와 우리 가이드라인 박아준 거 다 박아준 거 바로 다 완성했으면 바로 이렇게 풀러줄 거예요. 그냥 좀 오래 놔두면은 자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다리미고 처음 해본 거 지금 너무 잘했어요. 다리고 다리려서 시켜주세요. 여기는 단독으로 찍어요 지금? 네. 이렇게 여기는 밑단이에요. 그쵸? 밑단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어느 부분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여기 시접이 좀 많아요. 그쵸? 시접을 이만큼 잘라낼 거예요. 왜?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도 와인이 예, 버건디가 겉쪽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버건디를 겉쪽이니까 이렇게 넣고 이거 이렇게 집어넣어요.
보여요? 잘? 네, 네. 네.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은 거 보이나요? 네. 네. 이렇게 놓고. 네. 집어넣고 이걸로 이렇게 밀어넣어. 이렇게 밀어넣고. 이렇게 밀어넣고. 여기가 같이 맞아야 돼. 이렇게 평면이 돼야 돼. 버건디가 이렇게 많이 나와도 안 되고. 그럼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도 지금 공그르기 한 것처럼 바로 옆으로 가서 옆으로 가서 아, 이게 이게 0.7이에요. 0.7 글리 와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또 바로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서 0.7쯤에서 이렇게 나와. 여기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게 집어넣는 게 어렵다 그러면 아까 다 홈질을 먼저 해줘도 된다 했지요. 아, 어디 홈질? 또 기억 안 나요? 한쪽만 한쪽을 그쵸.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 여기 가까이서 여기만 찍어보세요. 확대해서 거기 찍었어요. 그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이게 시접을 조금 덜 바르면 어려워요. 그래서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예뻐요. 이거 한 0.7cm 0.7 손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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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얘가 울퉁불퉁하지 않게. 그래서 바로 요 옆에서 떠서 이걸 촘촘하게 해줘야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여기는 밑에 후레하기 때문에 원단이 좀 늘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곡선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도 여기가 이제 막 매듭 있는 데가 하기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그럴 때는 매듭 있는 데는 여긴 아웃라인의 끝마무리는 시간상 다 완성을 하지 못하였지만 시간 나는 대로 짬짬이 한 땀 한 땀 끝부분 공고르기를 해준 후 아이롱으로 예쁘게 다림질을 해줍니다. 옷의 완성은 다림질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예쁘게 정성껏 다림질을 해줍니다. 또한 안마의 부분에도 걸고리를 달아주어 옷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핸드메이드는 손바느질이 많아 만들기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것처럼 옷 만들기가 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옷 만드신다고 애 많이들 쓰셨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